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빨간 망토 그때 그 실행한 적 있었죠. 그때 잔혹 동화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 헨젤과 그레텔도 사실상은요, 예, 그 여러분들 그 잔혹 동화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물론 선정성 때문에 아마 그 동화책 그 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을 잘라내고 뭐냐 뭐 훈훈하게 가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은요, 요즘에 이제 그 잔혹 동화에 관련된 것도 이제는 신중히 한번 생각해봐야 시점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과연, 자, 과연 이 게임도 과연, 예, 그런 거에, 그런 거랑, 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작에 만드셨던, 예, 이 클로에 레퀴엠의 후속작의 제작사분들이, 예, 이 작품을 내놨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나타난 이 게임입니다. 바로, 여러분 어서오십시오. 좋은 나눔 게임 방송, 도플갱어 TV, BJ 도플이 함께하는 처음 공포게이트 그 시즌2! 오늘 느껴볼 공포는요, 바로 환상소녀의 이상한 비밀의 과자집입니다. 자, 이제 과자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좀 헨젤과 그레텔 한번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자, 과연 이 게임이 과연 이 헨젤과 그레텔 모티브가 되었는지는 이따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예, 한번 뚜껑 열어보면서 오늘 한번 게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천 넣으시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붙으세요. 자, 그러면요, 오늘 예, 게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은요, 아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주세요. 자, 그럼 게임 진행해볼까요? 오, 벨소리야? 자, 어? 분주? 어, 뭐야? 웬? 차인벨? 뭘게? 어? 뭐야? 어? 막이 열렸어. 어? 어? 뭐야? 뱀파이어 백작이가? 자, 뭐야? 신사숙녀, 그리고 소년소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끌어드릴 안녕 이야기꾼이라고 한다. 이름은 D라고 불러주십시오. 조수여정 써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볼까요? 볼까요? 자, 여러분, 잠시 동안 가만히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이제 막 시작했지만 말이죠. 잠시 동안 짧은 도입입니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가? 그럼 오늘 밤 들려드릴 얘기는 옛날 옛날의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 어? 아직 흡혈귀가 이야기 속에 존재가 아니던 시절 어느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일까? 자, 뭐야? 옛날에는 어느 이때 내용 보니까요. 예, 자, 이 나그네가 이때 하룻밤 잘만한 곳을 말해달라는데, 자, 근데 오호, 여관 주인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했더니 잠시 또 비밀 들리더니만은 이불 바로 옆집에서 또 이제 희생자가 생겨났나 보네. 그때부터 계속 마을 주민이 죽어 나갔다면서 이상한 모습 한 그 나그네에게 오호, 흡혈귀인가 보네요. 애가 뱀파이어. 예, 그쵸. 예, 나그네는 흡혈귀였던 거예요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죽이고 만족한 흡혈귀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을 골라 자신의 동료 삼은 뒤 떠났습니다 하면서 오호, 오, 좀 무서웠어. 약간 약간 무서웠어요. 예. 자, 이렇게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예? 그 뒤에는 흡혈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글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두 명의 흡혈귀가 나옵니다만, 아이쿠, 제가 너무 주저됐군요. 어머나, 정말 안 된다고요 DC. 아, 미안했어니.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어느 소년소녀 이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슬슬 여행을 떠날 시간이군요. 그러면 부디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제 뱀파이어가 나오니까 진짜 왠지 무서워요. 왜? 뱀파이어도 흡혈귀죠. 근데 드라큘라하고 똑같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냥 뱀파이어가 오히려 더, 예, 그게 더 오리지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미안합니다. 예. 오, 뭐야? 으! 마녀상인가?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건 정해진 운명이었던 걸까? 두려워하던 결말을 피하는 건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시작된 날은 일주일 전 월요일 해질녘. 안재! 자, 누가 불렀어요, 안재라고? 앞으로 6일. 자,
월요일이네요. 예. 자, 무슨 일일까? 안재. 자, 오. 오. 안재도 차 멍하니 서 있어. 뭐 하는 거야? 자, 베르나드라고 나왔죠? 예, 베르나드. 예. 설마 무서운 거라도 본 거야? 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벨. 아, 벨이라구나. 아이가 이제 안재네요. 예, 안재.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만. 자, 베른트. 아, 베른트라는 거야. 아, 난 뒤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렸어.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외국어는 못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얘가 좀 뱀파이어네. 그쵸? 예. 그런 것보다 이제 어쩔 거야? 오는 게 표시해도 빵 부서 이제 누가 먹어버렸고. 아하. 역시. 예. 헨젤과 그레텔 모티브로 한 것 같죠? 예, 그쵸. 이렇게 깊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니 뭔가 덥쳐오기라면 어떡하지? 벨 때문이야. 사냥이다 뭐다 말해서. 괜찮아. 무슨 일 있어도 안재 내가 지켜줄 거야. 히, 그렇네. 부탁하고 싶어. 벨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신용받지 못하고 있네. 나 그래도 일단 사냥꾼인데. 당연하지. 내 쪽이 누나니까. 게다가 사냥꾼이라 해도 벨은 아직 견습이잖아. 토끼도 잡지 못한 주에. 어쨌든 좀만 더 가보자. 분명히 이 근처에. 저, 혼자 가면 안 됐네. 어? 뭔가 바뀌었어. 아, 뭐야? 어, 이건 역시 여기 있었구나. 안재 기억하고 있지? 당연하지. 옛날에 둘이서 자주 왔던 곳이잖아. 그립네. 오, 뭘까요? 예, 예. 나도 요즘에 가끔씩 왔었어. 이런 때는 도움이 되네. 자, 그럼 들어가 볼까? 오호, 과자집인가? 그러겠죠? 예. 와, 멋지다. 아, 가구 배치 조금 바꿨는데 알아보겠어? 응, 정말 귀여워. 마음에 든다니까 정 다행이야. 저, 나는 여기서 있을 테니까 안재는 안에서 편히 쉬어. 그럴까? 고마워, 벨. 자, 자, 일단 뭐 한번 뭐 하나 봅시다. 어, 여기 뭐 있냐? 무언가 떠 있어요. 열쇠 같은데? 아, 못 집나? 못 집나 보네.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세이브는 할 수 있겠네요. 자, 세이브는 오, 대박, 30개. 야. 그동안 20개, 16개만 했었던 이 게임 세이브 파일이, 예, 크게 발휘해주네요. 오케이, 좋아. 그거 뭐 보니 잡아보자, 뭐. 비스킷과 초콜릿을 만든 선발. 여, 안녕 하면서. 어? 지금 목소리 들린 건데? 누가 얘기하고 있나 보네요? 예. 여기야, 선발 아니라고. 어? 이런 곳에 얼굴이? 설마, 얼굴? 잠깐, 내가 잠뽕 아니야? 아, 드디어 눈치챘다. 난 존재감이 여튼 걸까? 하면서. 아, 이거 뭐가, 아, 이게 지금 손잡은 이게 얼굴이구나. 야, 나 몰랐네. 몰랐어요, 저. 자, 선반 있고, 예. 달콤한 비스킷 향이 나. 하면서, 배가 고파졌어. 하는데. 자, 또 뭐 있나 살펴보자. 이거 소파 같죠? 소파. 예. 그리고, 초콜릿. 책상. 이 책상 녹지 않을까 걱정되네. 웨하스 책장, 어. 웨하스는 자꾸 이빨에 낀단 말이야. 그런 것만 없으면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웨하스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먹어봐서 아는데요. 예. 이빨에 자꾸 이게 눌러붙더라. 진짜. 어우, 저 그렇더라고. 저. 이제 열쇠를 못 줬나봐요. 예, 그쵸? 예. 선반. 예. 서랍장 있네요. 예. 푹시푹시 롤케이크 서랍장 만들었네. 물건이 들어가 있나 할까나? 걱정되죠? 예. 자, 나가봅시다. 여기 뭐야? 여기는 뭐지? 무슨 방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 이거는 뭐, 아시죠? 예. 푸딩 같기도 하고. 예. 아, 푸딩 먹고 싶다, 갑자기. 그치? 어, 자, 이거 뭐 있나 보자. 자, 튜토리얼 뭐죠? 조작 설명. 뭐 간단하죠? 예. 대쉬라든지 뭐 메시지 스킵을 아 큐키나 페이지 업으로 누르면 되는구나. 오,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다 보죠. 예. 선반. 이것도 선반이네. 다 선반이야, 선반. 어, 어. 다른 것도 뭐나 살펴보자. 이게 뭐지? 어, 삐약거리네. 어? 자, 자, 어그락. 이것도 어라? 뭐라고 말이니? 저 엄마 닭하고 예, 색 그 병아리죠. 예. 자, 달력 있네. 솔로몬 그란디? 월요일에 태어났다. 하면서 화요일에 세례를 받고 수요일에 신부를 맞이하고 목요일에 병에 걸렸다. 금요일에 병이 악화되었으며 토요일에 죽었다. 뭐야 이거? 일요일엔 땅에 묻혀 솔로몬 그란디는 한 생을 끝맺는다. 오, 좀 약간 무서워요. 낙서 누가 쓴 걸까?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아,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아, 잘못 봤었겠다. 어, 그치? 어. 자, 일단은 뭐, 일단 큐키에서 넘어가고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아, 큐키 눌러. 근데 컨트롤 키 눌러도 되지 않나, 이거? 아, 컨트롤 키를 눌러 안 되는 거야, 이게, 어. 큐키만 가나네. 야,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하네요.
컨트롤 키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옷장이네요. 어라? 문이 고장난 건가? 하면서. 자, 일단 딴 것도 뭐 살펴보죠. 예. 책장. 예. 여기 있는 책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누구의 책이지? 하면서. 자, 그리고 풍서 뒤져. 오! 오, 풍서 뒤졌네. 어. 이건 성이겠죠? 예. 과자를 만들어, 이 성. 예. 이거 어떤 과자 만들어진 걸까? 나도 언젠가 이 성이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예. 선반. 이런 데서 하룻밤 묵을 수 있다니 운이 좋네. 아. 이렇게 멋진 가구로 배를 어디서 찾아온 걸까? 궁금해하죠? 얘도? 예. 자, 그럼 이따 나갑시다. 일단은 아까 전에, 예. 열리지 않았던 데가, 어, 어떤 거지, 내가? 아, 내가 접었거든. 아, 이거, 이거, 맞아. 역시, 옷장 있는 거. 예. 이게 아마, 예, 밑에 그 열쇠가 있었어요. 예, 그 열쇠 한번 가보자. 어. 열쇠라고 주면 되겠죠? 예, 자. 이거였다, 그치?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어, 안 주어지나? 왜지, 왜지? 자. 얘한테 얘기해볼까? 어. 자, 어, 근데, 베르드가 지금, 아, 베르튼, 베르튼가요? 예, 얘가 좀, 또 불안해하네? 어? 왜 그래, 배?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괜찮아. 뭐 신경쓰여? 괜찮아.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 이제 고민의 멧돼지가 쳐다올 게 없을 텐데. 딱히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니가, 내가 생각했을 때 딱 봐도 무서워 보이거든? 어, 여기에, 어, 멧돼지 호랑이가 뛰쳐들어올까? 그래서 걱정인 거지? 어, 그치? 조사하면 다 나온다, 어. 일단, 근데 열쇠는 뭐, 못 죽나봐. 일단 세이브합시다. 예. 왜 못 죽지? 그쵸? 예. 아이템 뭐, 아이템 중에서 있나? 아, 뭐. 어? 안에서 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쉴 만한 데가 있는 건데, 이거. 어. 한번 보자고, 어. 여기서 쉴 수 있나? 침대? 와, 커다랗고 멋진 침대네. 베리 만들어줄까, 하는 거라? 기껏 베리 침대 만들었으니까 감사 인사를 하러 가야겠어. 하면서. 자, 어? 베리 왔네? 있잖아, 벨. 왠지 그립지 않아? 아, 이 집 말이야? 신기한 집이지? 어른들한테 절대 들키지 않은 집이니까. 옛날엔 자주 수건으로 왔었는데. 오, 얘네들한테 추억이 있나 보네, 그치? 어. 아빠 때 혼났을 때라던가 자주 왔었지. 우리들도 더 이상 올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어린애라는 걸까? 어, 확실히 옛날 비해서 찾아오는 시간이 걸리긴 했어. 자. 어? 뭐야? 어, 크랩. 자, 레오니 시안이 어서오세요. 어느 순간에 지금 해? 괴물 소리 와서. 뭐지? 아 뭐야? 아 얘, 지금 꼬르륵 걸었구나. 어 이런 미안해요 여러분. 예, 착각했어. 아 자, 아직 밥 안 먹었지? 아 그랬었지. 그럼 이걸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뭘 주나 보네. 괜찮아? 내가 만든 도넛이야. 오 도넛 만들 줄 알아 얘? 어 내가 정말 좋아하던 거잖아. 아우 야 아우 진짜 둘 다 아예 커플 해라고 커플. 어우 진짜 안지가 기뻐할 것 같아서 한 개 가져왔어. 베레 목숨? 나는 배부니까 딱히 한데. 이란 너도 참 아휴 여자한테 어? 배 안 고프다고 어 이렇게 뭐라 그니까 시침이 뚝 띄우다 보니까 이게 들키는구만? 어? 웃어주기 그래도 여자 웃어주네 완전은. 자 절반. 아 괜찮아? 당연하지 원래 베리 가져온 거니까. 어 왠지 꼴사 남네. 내가 봐도 꼴사 나왔지. 어 베린 그래 괜찮아 하면서. 네. 야 근데 말이야 슬슬 날로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쉴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 침대는 하나뿐인 것 같네. 네! 자 뭔가 찔리는 것 같죠? 네, 하나밖에 없다고. 네. 자 아, 저기 아니 아니 그, 나는 딱히 기프트 있어 그걸 둥근 아 아니고 에, 그러니까 네, 자 얘가 침대 했나봐 그치? 침대 만들어줬나봐요 그쵸? 네. 자, 잘 모르겠지만 고마워 배. 저렇게 커다란 침대에서 혼자서 잘 수 있다니 기뻐. 자, 애까네. 아, 하지만 이대로 베리 잘 곳이 없네. 어, 자, 걱정해주죠, 예, 배를. 맞다, 소파는 폭식폭식하니까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배? 응. 그럼 오늘은 그만 쉬도록 하자. 잘 자, 배. 잘 자, 이제. 하. 자. 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크랩. 이 소리는. 바람 소리로요? 예. 걷는 소리로요. 앞으로 500일 하면서. 자, 화요일이네요. 예. 자, 일어나네. 벌써 아침이네. 빨리 돌아야겠다. 베리 일어나 있으려나 하면서.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예.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요? 예, 그쵸? 어, 뭐야. 근데 여기 봐. 여기 무슨 뭐 구멍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이거 보니까. 어, 이게. 그리고 여기 책이 펼쳐있는데 이거 책을 못 읽나, 근데? 어. 아름다운 거 월요일에 아예 품이 있는 거 화요일에 아예
울먹이는 수요일 아이. 이거 뭐야? 여행 떠나는 거 목요일 아이. 금방 반한 거 금요일 아이. 고생하는 거 토요일 아이. 귀엽고 명랑한 마음씨가 고운 건 쉬는 날에 태어난 아이? 가만있어 봐. 이거 뭔가 있는 거 같아. 금요일, 토요일. 쉬는 날에 태어난 아이. 이게 뭘까요? 예. 궁금해지네. 자, 일단 풍선. 빵 터트려줘, 하나. 예. 하나는 터트려줘, 일단. 자, 일단 베리한테 가볼까요? 예. 오, 베리 일어났나보네. 자. 안재,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 베. 자, 그럼 이제 나갈까? 아, 그렇네. 여기 조금, 여기 그리운 기분이 들어서 조금 더 있다, 더 있고 싶은 마음 들지만, 그건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래, 역시 돌아가야겠지? 어, 알았어. 자, 돌아가야죠? 예. 아, 어? 뭐야? 잠겼어. 어, 안 열리잖아? 어, 무슨 일이야, 안재? 문이 열리지 않아. 어? 잠깐만, 비켜봐. 오! 어! 어, 문이 잠겼어. 어? 어? 너무 힘을 줬나봐. 문 솜씨에 빠져버렸어. 아, 크랩. 야! 너 진짜, 와, 이러면 안 되지. 어? 이거 나쁜 놈이다, 너. 어쩔 거야? 진정해. 애초에 이 문 막혀있는 것 같다. 문 소재가 있어도 열리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탈출해야겠네, 이거. 그랬다, 창문으로. 어, 창문으로 가겠다? 어, 뭐야? 헐! 막혔어! 누가 일부러 막은 것 같아, 어. 창문도, 그럴 수가. 어, 크랩.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우리가 자는 틈에. 어쩌지? 이대로 나갈 수 없잖아. 아직 좀 더 여기 있어줬으면 하는 거야. 뭐? 뭐라고? 어? 벨, 방금 뭐라고 했어? 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누가 얘기했죠? 뭐야? 요정? 우리도 여기 있는 거야. 어? 뭐야? 요정이네? 아? 내 이름은 에릭. 이 집의 요정인 거지. 어, 에릭이라구나. 뭐야, 당신. 잘 모르겠지만 뭔가 초조해지는 말투네. 헝, 안젤이 왜 여기 왔다고 생각해? 어떻게 네 이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 수상하다. 어,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내가. 어, 내가 이래봬도, 어, 내가 쭈꾸룩기 한 몇 번 해보면서, 예, 누가 악인지 선인지 알고 있거든? 어, 조사하면 다 나온다, 너. 어, 야. 그건 어제 계속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가지고 문 막아놨냐? 창문까지? 이런 썩을 자식. 나뿐만 아니냐? 모두 함께 됐어. 뭐야? 공범이 따로 있었구만? 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어. 공범들 지금 등장했네요, 여기에. 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모두들 안지님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셔. 근데 환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문 막고 창문 막고 이러시냐고? 어? 지금 납치개 꾸미는 거지. 어. 내가 나가라. 내가 조사하면 다 나간다. 어? 내 거 빛난 거 없어. 자. 자. 이쪽 안 맞고요. 저기, 안지, 나갈 수 없다. 우리랑 같이 놀자. 그럴까? 잠깐이면 괜찮을 텐데. 잠깐만, 안재! 그럼 이쪽 와요, 안재. 야호, 안재니, 안재니 하면서. 어? 안재와 같이 가버렸어. 야, 베르 어쩌고? 어? 베렌트 어쩌고? 오호. 자, 불안하죠, 얘? 베렌트. 자, 일단, 아, 지금 움직여야겠네요. 자, 세이브 합시다, 예. 저장, 예. 자, 봅시다, 예. 랄라랄라라 우아한 댄스 하면서 얘도 뭔가 얘기하고 있네. 자, 정말이지. 너무 울지마. 애는 울보구나 하면서 얘가 울고 있나 보자. 그치만 하면서 야, 좀 울고 있나 보네. 얘는 뭐지 근데? 안재니 안재니 하면서. 자, 여기 닭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잠깐, 얘 뭐지? 얘 누구야? 어? 영혼인가? 하면서 넌 뭐야? 신씨야? 안녕하신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네요, 안재. 너 설마 신씨야? 오, 신씨야. 오, 얘 안면이 있나봐? 둘이? 오호. 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군요. 기뻐요. 자, 신씨야. 너 어째서 이런 곳에 왜 그러시나요? 이런 일이 없어. 왜냐면 신씨야는 자, 어? 베리오 문 박셨어요? 무슨 일이야, 안재? 아, 신시아가. 신시아가? 무슨, 그러니까, 어째서, 신시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죽었잖아! 어머, 베렌트, 인사드려요. 여전히 최악인 녀석이네요.
그렇네요. 확실히 죽었어요. 하지만 전 유령이요. 아하, 유령이었구만. 어. 자, 놀랐죠 지금? 왜? 저도 약간 놀랐어요. 왜? 어째서 신시아가 다시 안재와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저기 안재, 이제 떨어지지 마요. 초콜릿처럼 사탕으로 감싸줄게요. 오호, 뭔가가 있나 보네요 이 신시아. 예. 얘가 아무래도 예, 만화기 근원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내 예상이 맞다면 어. 이 요정들이랑 수화들이랑 같이 두면서 말이지. 어. 자, 이런 일이 신시아는 지금 놀랐죠 지금 안재. 예? 자 이제 도망쳐야 한다 이거. 예. 오! 저 도망치려 해요? 열어라고 하면서 왜? 자, 뭐야? 어? 있잖아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뭔가 알고 있어? 자, 들어봐요,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의사로 갇혀버린 거야. 뭐? 누군가의 의사로 갇혀버려? 이거 얘도 그 만화의 근원이 아니야, 이게? 이게 무슨, 아, 야, 진짜, 이게 뭐 이렇게 꼬르겨, 이거? 갇혀버려? 토요일. 안재, 당신 토요일까지 이곳을 나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테니까요. 뭐라고? 토요일? 토요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안재, 다시 만난 기념으로 이거 드릴게요. 뭘 드리냐고? 어? 새장 속에 갇힌 새? 이게 뭐야? 저 시계라고 이게? 시계 안에서 살고 있는 죄를 짊어진 불쌍한 작은 잿빛새. 작은 새는 빵 부스러기를 원하고 있어요. 빵 부스러기? 이병이 가득 찰 정도 빵 부서기 모아준다면 분명 작은 새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어라? 신시아를 톱쳐오거나 하지 않는 거야? 안재 해방되기 위해서라면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고 싶어요. 그러니 빵 부서기 모으지 않을래요? 별달리 의지할 것도 없고 신시아 말도 할 수밖에 없겠네. 빵 부서기 말지?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새가 다 먹어버렸지. 아까 전에 방으로 돌아가죠. 요즘 뭔가 알려줄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저... 저 근데 지금 얘 따라오고 있어 지금. 뭔가 또 이제 못 짚고 해. 이제 벨한테 뭐 해볼까? 신시아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 안 돼. 오호 얘 벨하고 얘 신시아 뭔가 가지고 있어요. 얘. 자 무슨 일이야 이제? 별일 없는데. 아 그렇구나. 벨이 어째 불안해서 내 얼굴 보고 안심하고 싶은 거구나. 그건 아니야. 딱히 불안한 것도 아니고 뭐 단순한 신심풀이? 하면서 얘. 일단 세이브 앞에서 야 이거 쭈고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네. 자, 블루찡이도 서시고요. 예. 자, 일단은 뭐. 자, 지금 보시면 추천을 내가 입고 있었네, 내가. 자, 일단은, 예. 봅시다. 일단은, 빵 부서기 찾아가자. 어, 잠깐, 뭐야? 얘 뭐지? 새? 깍깍! 교환가게, 교환가게요. 자, 교환가게? 어떤 걸 교환해주는 거야? 깍! 우리들이 좋은 물건들이야. 오늘 숲에서 빵 부서기 잔뜩 좋았어. 어, 빵 부서기? 자, 얘가 지금 다 먹었다 얘기했지, 그치? 어? 그거 내가 떨어뜨릴 게 아니라 딱 빵부러기랑 간식과 교환할 수 있어요. 간식 말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반짝이는 물건을 가져준다면 교환해줄게. 생각해보지. 간식이랑 반짝이는 물건인가? 자 일단 빵부러기도 이제 찾아야니까요. 예. 자 일단 예. 풍선 뭐 터뜨려보기도 하고. 예. 근데 가만있어 봐. 아하 지금 보세요. 예. 하루가 지나니까 이 과자들이 예, 다 이제 갈라져있어. 야 이런 거 다 표현해줬나봐요. 예, 그쵸? 예. 봅시다. 예. 안재니 안재니 하면서 일단은 뭐 빵부서기 일단 찾아봐야겠어요. 예, 자 일단 얘가 얘기해보네요. 예. 안재 부탁이 있는데. 무슨 일인데? 우린 지금부터 다과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려서. 야 그거 잊어버리냐 너? 진짜 그러니까 도와줬으면 한다고? 좋아. 에이 그런만 들어도 그런 거 잘 몰라. 의자에 모두 이름이 쓰여져 있어. 하지만 우리들은 요정에서 글자를 못 읽는 거야. 아 그러셔? 좋아 그래 내가 도와주지. 근데 나 퍼즐 약한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그치? 그렇게 봐도 글자도 읽어야지. 그니까 야 이럴 때 문맹이 있다는 것이 진짜 황당하네요. 안재 여기서 이 아이 부탁드려주고 담요랑 간식을 받는 건 어떨까? 빵구석이 모을 수 있도록 말이야. 당연히 간식도 나눠주는 거야? 안재 도와줬으면 하는 거야. 간식 어쩔 수 없네. 너 에리어지 간식 부탁할게. 자 고마워. 자 글쎄 이때는 뭐 의자가 되네. 노아 아기 영어로 돼 있구나. 자 올리비아 매튜 안 에리 얘가 그거죠? 예 얘가 에리 그쵸? 예 그러면 가만있어 봐. 자 저기 지금부터 다가야 하는데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기억하고 있어?
자, 침대에서 가장 먼 자리야. 다른 녀석의 자리는 기억이 안 나요. 자, 안재 이 안에 들어갈 건가요? 한대. 자,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일단 잠깐, 여기 뭐 있지? 자, 시계가 있어요. 자, 아, 이게 뭘까? 한번 보자, 한번 시계. 자, 뭐야? 아, 이거 뭐 맞춰야 하나? 아, 이거 뭐 맞춰야 하는 거구나. 어. 자, 호감도 베른트 상 신시아 0. 자,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이건요. 예. 아무래도 베른트의 호감도에가 뭔가 있나 보지, 자. 근데 이거 뭐지? 무슨 뭐 퍼즐 조각 같기도 하고요, 예. 이것도 뭐 맞춰야 하는가 보다, 어. 자. 자, 일단은, 어,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지? 자. 이게 문제네, 어. 아, 이게 나간 데가? 아, 여기서 나간 데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 다과일을 한대. 이거 어려운데, 자. 여, 안재, 요 정도의 다과일 연다 모양이야. 나도 벌써 기대했는데? 자. 그래, 맞아. 그런데 에릭 또 차 누가 어느 자리인지 잊어버렸네. 응, 그러면 안재 안내해준 거야? 힘내, 하면서. 예. 보자고. 근데 내가 좀 기억 못할 수도 있네, 더. 저기 당신, 지금부터 다가 열리는 거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은지 기억하고 있어? 네, 안재니. 저는 N의 맞은편에 앉아요. N의 맞은편에 앉는다? 자, 일단은 N의 마... 자, 일단은 N의 마... 아, 맞은편. 여기 에릭이고요. 예, 노아. 아, 노아가 아까 전에 그... 노아가 가, 이고, 그치. 아, 예, 예. 그래서, 노아가 이고, 그치. 예. 노아고요, 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올리비아, 얘도 아니고, 어.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어. 매튜. 너, 어. 에릭. 잠깐, 애네 그, 맞은편에서, 여기 다랭이가 돼 있네, 어. 그만두고, 어. 얘가 아 노하고 이거 어. 그러면은 애니 어디 얘가 애니인가? 얘가 올리비아인데? 얘가 매튜고 어. 얘 기억 잘해야겠다 이거 그쵸? 예. 얘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어 얘가 올리비아다 그러면 어 얘가 올리비아네 어. 얘를 여기 가지고 어. 안 치고 예. 알겠습니다 안재니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잘 얘는 누굴까요? 예. 확실히 올리비아 옆. 그러면은 어 데려가고요. 어. 올리비아 옆이면 얘다. 어. 여기로 가있어. 어. 얘가 노아라 됐죠? 예. 여기 앉히고. 예. 그 다음에 얘는 누구지? 자 옆 매튜 옆자리 무섭다고? 매튜 옆자리 무섭다면은 얘가 그 매튜죠? 예. 매튜 옆자리 무섭다고 얘 여기 아니고. 어. 그러면은 여긴가? 여기가 에릭이 에릭이 남자애죠? 그러고 얘는 여자일 텐데 그러면은 얘 이거다 어 나렌 어 안 치고 어 그다음에 자 정말 고마워 이제 자 에릭 자 에릭이 바로 여기죠? 아 여기 아니구나 어 에릭이 아까 전에 여기 그쵸 예. 여기에 안 치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가장 먼 자리? 얘는 어디서 침대에서 가장 먼 자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매튜에겠다 어.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삽니다 안 얘가 안재가 바로 여기죠 그쵸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여 안재 요전에 다가야 된다 보이는데 자 여기서 예. 확실히 올리비아요 데려가고 잠깐만 혹시 어 얘가 애니 아닐까? 데려가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제가 어 아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맞는 거네 야 이렇게 힘들겠어 어 좋아 자 아 딱 맞아 딱 맞다는 기분이 드는 거야 안진이 정말 감사합니다 흥 별말씀이다 자 여기 약속해서 간식 스콘이야 자 스콘 3개 오 좋아 정말 고마워 안재 처음에는 귀찮아 보였는데 지금 왠지 기뻐 보이는 얼굴이네요 나도 신기하긴 하지만 뭐랄까 이 아이들 기뻐하는 얼굴 보면 왠지 안심이 되거든 그건 다행이네요 자 다가회의 혼란을 클리어했습니다 하면서 자 벌써 이른 시간이네 왠지 조금 배가 고플지도 모르겠어
안지니 안지니. 자 올리비아 얘기하네요. 어 뭐야 안제? 어 베리였네요. 자 먹을 거 가져왔어. 여기 곡물이에요. 자 먹을 거? 이 집 먹을 거 있었어? 아까 찾은 거야. 자 안지니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 자 이제 파티 시작하는 거야. 하는데 저 자 뭐야 튜스데이. 자 어 얘기 나네요. 맛있네 안제. 응 정말 맛있어. 자 자 다 함께 그건 하면서 즐거운 즐거운 파티 하면서 이제 곧 기다렸던 간식 시간. 오늘의 간식 화요일의 간식 하면서 예. 맛있는 간식이 되는 것은 하면서 뭐야 맛있게 먹히는 것? 아 크랩 이거 역시 헨젤과 그레티를 못 튀어 그죠? 그거 정말 품이 있는 아이 하면서 어 크랩 이거 뭔가 있다 진짜. 어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 것 같죠? 예 야 이거 뭔가 있다 진짜. 어 세리를 받은 화요일 작은 잿빛의 새에 대해 좀 알 수 있었다면 괜찮았던 것 같아. 작은 잿빛에 이게 뭔가가 좀 있나 보죠 그쵸? 예. 아니면 그때 그의 말의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다면 괜찮았던 걸까? 안제 왜 허허 자 아 슬슬 잘까? 안제 그저 요정 뒤에 받을 간식을 아까 까마귀한테서 교환하죠. 자 일단 교환부터 해야겠죠? 예 일단은 예. 자 교환가게 자 교환해야죠. 예 과자를 교환 예. 교환하고 예. 스콘 3개 예. 이렇게 해서 빵 부서기 3개 해주면은 예 되겠네요. 예. 오, 까 항상 고마워서 스콘이야 빵분석에 교환할 수 있어? 당연하지 하면서 교환해줘. 깍 스콘이 3개니까 3개네. 에? 자 깍깍 또 가져와줘. 째짜다 시계는 작은 새가 빵분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허 자 빵분석이 기다렸다니까. 자 일단은 여기죠 예, 이 시계인거 예. 여기로 가서 어 이 빵분석이 한번 줘봐야겠네 그치? 자 이제 작은 새에게 빵분석이 주는 거예요. 자 호감도 베렌트 이게 아무래도 뭔가 있어요 그쵸? 예? 자 자 이제 빵부석이 주고 예. 자 오 뭔가 열렸죠 지금 이게 예. 오케이 잠깐 들어와 그러면은 어, 다시 들어가봐. 이게 지금 뭔가 있어요. 이게 호감도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예. 아무래도 이것도 멀티엔딩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좋습니다.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요. 자 과연 예 이 환상소녀의 이상한 비밀의 과자집이 과연 어떤 의미를 하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 다만 이 게임이요 예, 헨젤과 그레텔을 모티브를 했다는 것만큼은 예, 확실히 예,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 오늘은요 예, 요쯤에서 일단은 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이따 기대해보는 예, 환상소녀의 이상한 비밀의 과자집 내일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아프리카로 보신 분들 추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BJ에게 질문 있다 라고 하시면요 예, ask.com/dopuri를 예, 주소창에다 입력하셔서요 예, 고민, 사연, 그리고 질문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 추억을 나눈 게임 방송국 도플게거TV BJ 도플이었습니다. 은신처 마을과 깊이 관련된 흡혈귀에 대해서 은신처 마을에 오래된 흡혈귀 전설이 있는 그 마을이야말로 흡혈귀가 만든 마을이네요. 오, 좀 무서운 얘기네. 그쵸? 상시의 흡혈귀는 그 마을의 주민의 선대라고 하는 전설이 무섭다. 그 은신처 마을이 인간의 마을이 된 뒤에도 자신의 고향을